안녕하세요. 건담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기체 정보는 트리니티 팀의 건담 스론의 아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번호는 GNW-001, 등장 작품은 기동전사 건담 더블오, 파일럿은 요한 트리니티, 전고는 18.6m에 중량은 67.1톤입니다. 솔레스타의 비잉의 세컨드 팀인 트리니티에서 운용하는 건담 스론의 시리즈의 1호기입니다. T형이라 불리는 이 유사 GN 드라이브를 사용하며 붉은색의 GN 입자를 방출하는 것이 특징이죠. 건담 스론의 시리즈는 동일한 기본 소체를 가지고 있으나 장비하는 무장과 기체 컬러링, 머리의 형태는 모두 제각각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스론의 시리즈는 양산화를 염두해서 설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건담 스론의 아이는 원거리 포격전에 특화된 기체로 오른쪽 등 뒤에 GN 런처를 주무장으로 삼습니다. 또한 트리니티 팀의 지휘관기 역할을 하고 있죠. GN 런처는 연사성을 중요시한 일반 모드와 장거리 적용 모드로 각각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담 스론에로부터 이 GN 입자를 유선으로 공급받아 출력을 높이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 GN 입자 공급 시에는 무기의 명칭도 바뀌어서 스론의 한 기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을 때에는 GN 메가 런처, 나머지 2기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을 때에는 GN 하이메가 런처로 불리게 됩니다. 이 에너지 공급체가 늘어날수록 그 파괴력은 절대적으로 늘어나게 되지만 반대로 연사력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무장으로서는 GN 런처, GN 빔 라이플, GN 빔 사배, GN 실드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기동사 건담 더블오의 공동군사 연습 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GN 런처를 이용한 장거리 포격으로 버체와 듀나메스를 구출하죠. 이후로는 트리니티 팀으로서 독자적인 무력 개입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후 아이리스 군사공장을 포격하던 중 그라메이커와 교전을 했으나 빔사배를 뺏기고 오른팔이 잘린 채 도주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인혈력의 기지를 공격하던 중 이 징크스 부대를 만나 전투를 펼쳤으나 퇴각하게 되고요. 21화에서는 스론의 츠바이에 탑승한 아리아 서제스와 교전을 펼치지만 대패하고 기체가 파괴당합니다. 프라모델로서는 아쉽게도 HG 모델로 나와 있습니다. 뭐 다른 라인업도 많지 않은 더블오 시리즈, 특히나 이 주역 기체가 아닌 경우에서는 많지 않은 타입이긴 하지만 1대100 시리즈도 나오지가 않았고 주요 라인업으로서는 HG 모델로만 발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스론의 3인방이 모두 나와 있어서 이 특유의 연결 기믹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특징적인 GN 런처, 이 거대한 캐논 무장도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프라모델로서는 아쉽게도 주요 라인업으로는 HG 모델만 나와 있습니다. 뭐 더블오 시리즈, 특히나 주역기, 그 중에서도 엑시아가 아닌 더블오 시리즈는 다른 라인업 기체가 별로 없는데 스론의 시리즈는 다른 라인업으로서는 보이지가 않고요. 주요 라인업에서는 이제 HG로 나와 있습니다. 그나마 스론의 3인방 모두 나와 있어서 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연결 김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 큼지막한 GN 런처 또한 상당히 잘 구현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론의 시리즈의 1호기 건담 스론의 아인 살펴봤습니다. 스론의 3인방 중에 리더의 맏형으로서 나름 대표적인 기체이긴 했지만 스론의 시리즈가 비중상 많이 나오진 않았고요. 특히나 중반 이후로서는 다 괴멸당하는 상태로 빠지다 보니까 뭐 사실상 많이 언급되지는 못하는 약간 비운의 기체에 비슷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기체를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건담홀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